오늘은 황태를 준비했다.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속이 헛헛한 내 위장을 달래주는 황태국. 숙취해소에 가장 좋다. 평소에 마땅한 국이 없을 때 끓여도 속이 편안하고 든든하다. 먼저 길쭉길쭉한 황태채 80g을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잘라줬다. 물을 잠기도록 부어서 한 번만 헹궈준 후 황태는 물을 스펀지처럼 금방 흡수해서 촉촉해지고 바로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 아까운 감칠맛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기는 짜지 않았다. 그 다음 황태와 찰떡궁합 물을 썰었다. 물은 한 주먹 크기 300g을 0.5cm 곱하기 0.5cm 막대 크기로 썰어졌다. 물은 결대로 썰어져야 익었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고 국을 다 먹을 때까지 형태를 유지한다. 국에 빠질 수 없는 대파 반개는 0.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었다. 홍고추와 청양고추 한 개는 송송송 슬라이스해서 준비했다. 고추는 음식의 맛을 깔끔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홍고추는 색감까지 예쁘다. 어김없이 출근하는 통마늘 3개는 바로 다지면 맛과 향이 살아있어 음식이 더 맛있어진다. 공중팬에 바로 담고 중약불에 팬 올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3스푼, 달달 볶아서 마늘향이 솔솔 올라오면 황태를 넣고 2분 정도 볶았다. 중간에 새우젓 2스푼으로 밑간하면 기름에 볶아지면서 감칠맛이 더 올라갔다. 그 다음 쌀뜨물 1.5L 넣고, 쌀뜨물이 없을 때는 물에 쌀가루나 밀가루를 약간 타서 사용하면 좋다. 물을 넣고 푹 끓여주고 그 사이에 계란 큰 관개를 풀어줬다. 계란은 곱게 풀지 않고 반 정도만 풀면 익었을 때 계란이 더 예뻤다. 팔팔 끓어오르면 골고루 저어준 후 간을 한번 보고 기호에 맞게 구수한 국간장 2스푼 더했다. 무가 푹 익을 때까지 보글보글 끓이고 고소한 들깨가루 크게 4스푼 더하면 국물에 부족한 감칠맛을 들깨가루가 완벽히 채워준다. 대파와 고추 넣고 골고루 저어준 후 계란을 곱게 뿌리고 한 스푼 끓인 후 불을 꺼줬다. 그릇에 맛있게 담아서 뽀얗고 시원한 국물과 들깨의 고소함, 보들보들한 황태살의 구수함과 무의 부드러움, 황태 들깨국은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